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늘 지키시기에 합당하시오. 오늘도 하나님 넘어질까 주저앉을까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주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주님 무엇이길래 주님 풀면 날아갈까 놓으면 깨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그리도 사랑하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영권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다 천국에 올라올 수 없느라고 말씀하신 주님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는 그 입은 풍성하나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아버지께 매달림이 소홀하고 아버지께 간과함이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탤런트가 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탤런트를 열심히 주님 앞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멘. 확신을 주시옵소서. 아멘.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심장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저녁에도 우리 청년들 찬양이 찬양이 그 나라에 연락됨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청명한 지혜로 세우시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 진로에도 주님이 예비하사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써 전하회복의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 공부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 직장도 구하는 줄로 압니다. 모두를 전부를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자람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아멘. 목사님을 이로 세울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지금 쉬고 계신데 영적의 자녀들이 사모함과 간절함이 중요하고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번동교회가 날마다 주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령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족한 것을 세우신 아버지 성령에 이끌려서 서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들 졸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예배 시간 후에 잡념이 없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에 저는 로마서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말씀도 다 은혜롭고 성경 66권이 구약하고 신약이 전부 은혜롭지만 저는 이 바울 선생님 제가 이 기독교 서신에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좀 살라고 쭉 갔는데 바울 서신이 1, 2, 3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편을 사다가 읽었는데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고 2편, 3편을 이제 또 사다가 읽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선교를 알아서 선교를 지금 34년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1년이면 3번, 4번을 보내요. 그 필리핀이나 미얀마나 라오스나 입을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은 옛날에 먹을 거가 없어도 풀 같은 건 있었잖아요. 산나물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미나리도 있고. 그런데 그 나라는 그것도 없어요. 정말 비참하게 살아요. 제가 이렇게 선교하게 된 것이, 우리는 지금 이제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아이스깨끼라고 했어요. 아이스깨끼 얼음과자, 아이스깨끼 얼음과자. 그리고 요만한 통에다 이 아저씨들이나 청년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댕기면서 팔았어요. 우리 젊은 애들은 이게 저게 뭔 소린가 할 거지요. 막대기 상자에다가 거기다가 얼음을 넣고 아이스깨끼를 넣고 그리고 아이스깨끼 얼음 과자 그렇게 하면서 그걸 이렇게 팔았어요. 병 같은 것도 주고 아이스깨끼를 사 먹고 신발 고무신 떨어진 거 가지고도 아이스깨끼를 사 먹고 그렇게 했던 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사 먹을 뭐 생각도 못하고 우리 친구 애들이 아이스깨끼를 먹고 그 막대기를 떼버리면요 제가 그걸 주워다가 그 나무를 씹어먹듯이 단물을 쏙 빼먹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겸손합시다. 네. 우리가 지금 우리 큰애들이 이제 한 40년 전에 그때도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별을 개발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배불리 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유감은 안 돼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셔가지고 9번을 운전 박대 받고 10번째 갔답니다. 표 씨 좀 달라고. 10번째 가셨을 때 그 필리핀 대통령이 인내력이면 참 대단하다고 그때 통일별을 이 베트남에서도 얻어오고 필리핀에서도 얻어와서 그걸 심어가지고 그 풍년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통일벼 밥 처음에는 뜨거울 때 퍼먹으면 괜찮은데요 식었을 때 퍼먹으면은요 끈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우리가 밥을 그 찰진 밥을 잘 먹고 삽니까? 저는 그 어렸을 때에 고생을 했던 그 교훈이 오늘에도 저를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없으면 없는 만큼 살면 됩니다. 있으면 있는 만큼 살면 되고요. 없으면 그냥 그 손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있는 옷 입던 옷 깨끗이 빨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유행 따라 살지 맙시다. 유행 따라서 절대로 살다가 넘어지지 맙시다. 그저 주님의 은혜로만 살면 됩니다. 가난해도 은혜만 충만하면 행복합니다. 부잔데 은혜가 없으면 날마다 원망과 불평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나 이웃집 사는 걸 보나 그저 행복한 걸로 생각을 하지만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막 마음이 상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가 좋다오. 네. 우리는 주님이 좋다오. 네.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 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는 소홀하지 맙시다. 저희는 우리들이 저녁 때 되면 저가 막 불러요. 이웃집 밥 먹는데 가가지고 찌웃될까봐. 우리들이요, 지금 우리 사남매가 정말 알뜰하게 삽니다. 검소하게 살아요. 얘들아,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지? 먹을 것도 없었잖아. 육성연비 맨날 밀려가면서 냈잖아. 저는 지금도 신학생들을 키우고 있어요. 나도 사는 게 별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원에 물품을 싣고 오신 집사님 누구요? 우리 기도원에 물품 싣고 오신 분. 집사님이세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얼굴을 한 번도 못 뵀어요, 제가. 저가 꼭 없을 때만 오셔가지고 한 번도 못 뵀어요. 정말 너무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 물품이 지금 미얀마 필리핀으로 가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이제 뭐 그냥 깜빡했는데 이제 내일은 이제 우리 부목사님한테 그 그릇이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유튜브를 한번 내일 보여드릴게요. 신기합니다. 물품 하나 한번 보낼 때마다 비용이 최하로 500만 원 들어요. 나는 그 돈을 대체하기 위해서 파출부도 하고 빌딩 청소도 하고 그 시간을 내가지고 간병도 하고 오고.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저는 알바를 하고 빌딩을 청소하고 간병을 해가지고 옷 사입으려고 아니에요. 고기 좀 사 먹으려고 절대 아니에요. 우리 손자들 용돈 좀 주려고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 일하려고. 이번에도 쑥을 좀 많이 캤는데 쑥이 없어져요. 쑥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필리핀 물품을 보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선교에만 미친 것도 아니요. 우리 교회 제가 깍듯이 섬깁니다. 제가 이 헌금 봉투에다가 쑥떡, 파른 돈, 특별헌금 200만 원 했어요, 제가. 제가 막 선교만 한다고 우리 교회 제쳐놓고 막 선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할 일은 내가 다 하고, 또 필리핀 선교할 건 또 선교대로 다 하고, 제가 분리해서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만나시더니 마음이 찡했어요. 왜요? 그 쑥을 캐가지고 쑥떡을 해가지고 200만 원 헌금하셨는데 마음이 찡했어요. 목사님, 저한테 그런 칭찬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할 만하니 했는데 왜 칭찬하셔요?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요. 너무 마음이 찡했어요. 나는 내 평생에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심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심을까? 항상 주님께 조아리는 그 마음. 선교 물품을 몇 번이나 싣고 오셨는데요, 얼굴을 한 번도 못 뵀어요. 어디 와 붕하고 와보면은 그냥 잔뜩 있고, 또 어디를 신방하고 와보면 또 잔뜩 와있고. 그러면서 니는 여기 번동 성결교회에서 오셨다가 갔다는 그 연락을 받고요, 너무너무 감사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주님, 선교에 동참한
집사님 무사히 올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졸지 않는 운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멘. 우리 아이들 보고 있는 만큼만 살아라. 우리는 예수님 부자라서 우리도 부자다. 아멘. 있는 만큼만 최선을 해서 살아라.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최고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최고입니다. 아멘. 돈 있는 사람들도 암 걸리니까 죽더라고요. 돈이 많은 분들도 죽더라고요. 우리는 가진 것은 없지만은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셔요. 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집사님들을 딱 하니 보면요, 모아모는 돈을 벌겄다가 보입니다. 우리 그 집사님 하나가 맨날 그냥 찡찡찡찡하고 그냥 뭐 찡찡거려서, 집사님 보리밥 집에 불려? 아이고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죽어도 뭐 못해요. 아니요, 그래도 굶어 죽는 거 보다는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보리쌀을 사다가 내가 열무김치를 담고 된장을 끓여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막 줄 서가지고 기다려서 먹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번화가로 옮긴 데야, 번화가로. 아니요, 여기서 해야 돼요. 옮기면 장사가 안 돼요. 그랬더니 나 미국 간사에 옮겼어. 뭐가 되어 뒤기는, 그 장사가 뭐가 되냐고요. 뒤기는 안 되지. 우리는 주님께 우리 순종합시다. 아멘. 그리고는 우리 집사님들 보고 한번 김치를 좀 담아서 팔아봐. 왜 이 사먹는 거는 다 미원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미원을 넣지 말고 육수를 좀 진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팔면 돼. 아니야, 힘들다고.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하려면 우리는 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돈을 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저가 산 반찬 절대 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산 거는 안 먹어. 미연한 놈은요, 그 맛이 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이라서 사온 거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제가 참 죄송하지만은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돼.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김장할 때요, 젓갈 액젓 절대로 안 사요. 지금 젓갈 사다 놓은 제가 한 15년 한 16년 됐어요. 그 젓갈이 맑은하게 그 안에서 녹아가지고 그 물로다가 김장하니까는 제맛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은 교회 댕기면 복받는디야. 아이고 교회 댕기면 사업이 잘 된디야. 교회 댕기면 병이 고쳐진디야.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신앙은 노동입니다. 기도하는 노동. 우리는 기도하는 노동, 기도하는 노력이 있어야 주께서 완전히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로 노동합시다. 아멘. 전도하는 노동합시다. 아멘. 우리는 봉사하는 노동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노력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 목사님이 나를
기억을 하실까? 우리는 노동합시다. 네. 노력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 참된 성도가 됩시다. 네. 오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지혜를 더도 하지 말고 덜도 하지 말고 분량대로 지혜롭게 합시다. 우리는 남을 질투도 하지 말고 우리는 원망도 우리는 짜증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지혜롭게 우리 생각합시다. 네. 생각은 움직임을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지체요. 우리는 한 형제요. 주님의 피에 한 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지만 우리 성령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이끄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 우리 하나님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 충만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저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언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글씨를 저 아이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글씨가 보이고 그 집사님이 어려운 그 상이 보이고 세 번째는 저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음성이 세 가지가 글씨가 지나가고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려야만이 저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기도네요. 예언을 받으러 기도 받으러 오는 분들이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요 저요 우리 성령님이 인도 안 하셔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그냥 보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얘 이 아이에게 이러이런 말을 전해주라 그러면 전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보내는 줄 알아요? 딴 데 가서 기도를 받으면 부지막히 해주는데 구원자님은 몇 마디 뺏기 안 해준디야. 내가 아무리 말을 섞어서 많이 해주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만 전합시다. 아멘. 주님의 명령만 전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아멘. 아이고 구원자님 예언 좀 더 해주세요. 아이고 기도 좀 더 해주세요. 저요 부산에서 왔어요. 울릉도에서 왔어요. 기도 좀 더 해주세요. 내가 그럼 권사님 내가 거짓말로 부짐하게 해주면 뭐할 거요? 내가 거짓말로 뻥쳐가지고 푸짐하게 해주면 뭐할 거요?
주님께서 그 말만 전하라 하시오.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세요. 우리는 끈끈맺는 게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정에 이끌리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정에 이끌리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 그래도 구원자님 저 앞에 울릉도에서 막 배 타고 막 그렇게 해서 어젯밤에 하루 어디서 자고 막 새벽까지 왔는데 아, 좀 기도 좀 더 해주세요. 기도 좀 더 해주세요. 권사님 나 자꾸만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권사님이 사탄짓 하는 거요. 마귀짓 하는 거요. 하나님이 안맞다 하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리고는 가요. 섭섭해서 가서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 왜요? 어쩐 일이죠? 원장님이 예언해 주신 그대로 됐다고. 할렐루야. 예언해 주신 대로 그대로 됐다고. 서울에 아파트값이 한참 막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막 그냥 아파트값이 막 승수장구하지 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알고 있는 권사님들 보고 장로님들 보고 집사님들 보고 얼른 지금 팔어. 아파트 얼른 팔어. 아이고 더 오른대요. 아니요. 얼른 하나님이 팔으랴. 얼른 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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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는 사람은 그때 돈 좀 벌었고 안 파는 사람은 지금 집값이 떨어졌고 저는 집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랬는데 이제 또 그런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그때 우리 아파트를 안 팔았으면 빚도 못 갚고 큰일 날 뻔했는데 원장님 아파트를 팔아라 팔아라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때 빚 다 해결하고 전세로 살다가 집값이 떨어져서 또 샀대 아파트를.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삽시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얘야 저 집에 가서 신방 좀 해라. 아버지 지금 저 바쁜데요? 사람을 살려야 되느니라. 가 신방하라. 그래서 신방을 했어요. 주님 신방 왔는데요. 얘야 이 집사 보고 내일 12시에서 1시 사이에 지붕에 올라가서 빨간 천을 후들루락 해라. 12시에서 1시 사이에. 아우 내가 생각을 해도 웃겨. 아이고 주님 그런 게 어딨어요. 하라면 해라.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일 12시에서 1시 사이에 빨간 치마 갖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후들르랴. 네? 물론 나도 이해는 안 가지만 순종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신 게요. 아유 하라면 합시다. 그리고 왔어요.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그러니까 그래도 사닥다리를 놓고 빨간 천을 가지고 올라가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막 후들렀대요. 그러니까는 그 집 남편이 나무를 한 지게를 해갖고다가 큰 바위 밑에다가 거기다 받쳐놓고 쉬는 거요. 한 지게 갖고 지고다가 힘들어서 큰 바위 밑에다가 그 지게를 놓고 쉰 거요. 그래서 아래 마을 동네를 이렇게 봤더니 아 자기네 지붕에서 뭐가 빨간 게 펄떡펄떡 하더랴. 아 저게 뭐지? 아니 저게 뭐요? 아니 저게 우리 집인디? 아니 저게 뭐지? 그리고는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다섯 발짝 이만큼 와가지고 저게 뭐지? 아니 우리 집인데 저게 뭐요? 지붕에서? 그렇게 하는 사이에 이 바위가 무너져가지고 지게가 박살났어. 그러자 자네도 그 동네에서 이거 바위가 자꾸 이게 금이 가는디 학교 갔다 오는 애들도 요 바위에서 놀다 오고 나무찜을 지고 오는 이들도 요 바위 밑에다 쉬고 오는데 이거 바위가 금 가는데 이거 참 큰일 날 거라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염려를 하셨어요.
자기네 지붕에서 빨간 천이 펄떡펄떡 하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요? 대빨짝 나온 사이에 그 바위가 무너져가지고 그 지게가 부서져 버렸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아저씨가 내가 지게를 받쳐놓고 지게 밑에서 쉬었으면은 나도 죽었을 건디, 바위한테 눌려가지고 죽었을 건디, 누가 우리 집 지붕에서 빨간 천이 펄떡거려서 뭔가 뭔가 하고 보는 바람에 내가 살았다고.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 아니 당신 거기서 뭐 하는 거요? 물론 구원장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여보 내려와 내려와. 그래 내려오니까는 내가 거기다 지게를 받쳐놓고 쉬고 있는데 우리 지붕에서 뭐가 펄떡 펄떡 해가지고 와봤더니 그 사이에 이만큼 내가 걸어나온 사이에 그 바위가 무너져가지고 내가 살았어. 그러니까 구원자님이 그렇게 하려서 했다고. 구원자님이 그렇게 해야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다고 해서 나는 그냥 순종할 것밖에 없다고. 그분이 내가 구원자님이 그 말을 안 해줬겠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구원장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내가 살았노라고 그분이 장로가 됐어. 열심히 나오는 거요. 살았다고. 자기가 살았다고 열심히 나오는 거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합시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만큼만 합시다.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우리 믿음 생활합시다. 목사님이 전파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말고 목사님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합시다. 그 집사님이 아이고 원장님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안 할 거요. 그렇게 했으면 그 아저씨가 죽었을 거 아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아이고 참 어떡하지. 하나님이 하라는 게 해요. 알았지요? 예 하기는 할게요. 그렇게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치마를 후들르는 그 바람에 남편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 남편이 그냥 구원자님께 감사하다고 농사 져가지고 쌀 세 말 갖고 왔대. 세 말.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인 줄로 압니다. 저는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목사님의 책망이 있으셨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지적이 있으셨거래. 권면이 있으셨기에 오늘 영순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불러가지고 얼마나 야단을 치시고 은사를 똑바로 사용하라고 막도 혼내기실 때도 있고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설치지 말라고도 혼났고 믿습니까? 내가 초신자 때는 몰라가지고 막 사람들 보면 마음이 보이고 막 마음이 보이고 막 그냥 권사님 왜 새벽 예배하고 가다가 남의 집 콩은 왜 훑어갔어요? 새벽 예배하고 가다가 왜 남 고박은 왜 타갔어요? 그렇게 막 보이니께 그렇게 막 보이니께 그랬더니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응? 은사를 받았다고 왜 그렇게 설쳐요? 침착해봐요. 인내 좀 해봐요. 얼마나 혼났는 줄 아세요? 그런 책망이 있으셨기에 오늘 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한테는 집사님 걔 오해했지. 그리고 돈 띄어먹으려고 작심하고 걔 오해해가지고 띄어먹었지. 그거 하나님이 다 돌려주려.
그렇게 막 보이는 거요. 그러니까는 막 교회가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하고 나 창피해서 나 교회 못 간다고.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해야지. 일일이 다 지적을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고 교회에. 많이도 혼났습니다. 막 그때는 막 천방지축이지 막 보이지 음성이 들리지 환상이 보이지 성도들 똥복까지 막 보이지 막.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부르셔서 많이 혼났어요. 여러 번 몇 차례를 혼났나 몰라. 그러지 말라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런 목사님의 지적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지금은 조금 철이 났나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목사님께 기도받고 그 기도는 예언인 줄로 압니다. 아멘. 목사님의 기도가 예언이에요. 아멘. 우리는 기도대로 삽시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귀를 쫑긋하고 그 예언의 기도를 듣고 아멘. 우리는 순종하고 실천하면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가 이렇게 크기까지는 많이 혼났습니다. 그저 그냥 철부지라. 그저 그냥 얼마나도 신난지 막 와, 천국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그럼 또 보이는 대로 말하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추수감사 때 1부하고 2부에 몇까지 강대상 지키시래요. 왜요? 도둑놈이 온대요. 그래요? 일부 예배 인도하시고 일부 예배 강대상에서 계신 뒤 아 도둑놈이 안 왔어. 그랬는데 2부 예배 때도 추수 감사 때는 엄청이 나오지 않습니까? 헌금이. 우리 추수 감사가 뭔지 아세요? 절기 헌금이요. 절기 헌금. 어떤 때 재정을 정리하다 보면 기가 막힐 때 인간이 기막힐 때 주님은 더 기막히신 줄로 믿습니다. 일반 헌금하는 거나 똑같이 하고 있어. 일반 헌금하는 거나 똑같이 하고 있어. 우리는 절기헌금. 저는 내 이 메리아스를 사면은 거기에 각대기로다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저 빳빳한 그걸로 저는 그거를 반을 접어가지고 테프로 이렇게 붙여요. 붙여서 추수감사 맥주감사 두 개 묶어놓고 또 신년감사 송구영신예배 신년감사 또 봉투 하나 만들어놓고 또 사순절 봉투 부활절 봉투 또 하나 만들어놓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 또 맥주감사 봉투 만들어 놓고. 저는요 저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간병하고 밧줄배 가지고 그 봉투 채우는 기쁨은 나 뺏기 몰라. 할렐루야. 주님 절기연금 준비합니다. 주님 부활절 주님 감사 주님 준비합니다. 저는 헌금이 송구영신 신년 감사헌금이 제일 커요. 1월 첫 주에 그것은 1년을 통틀어서 주님께 기도 제목을 해가지고 그 바치는 우리는 첫 번에 심읍시다. 그 첫 달에 심어야 12달을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1월 달에 주님 1년간 제 소원과 부탁을 주님께 심습니다. 주님 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에 붕을 시키시고 우리 기도원 주님이 주인이시고
오래는 제가 몇 명을 전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님 일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그냥 그런 제목 전부 해가지고 신년 예배에 주님 올해도 주님께 아리는 편지를 읽으시고 이대로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시다. 이 헌금 봉투 지금 제가 일일이 읽지 않습니까? 그거에 주목해서 헌금하시지 말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은혜를 받게 주옵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제가 시간마다 읽는 거가 은혜로워서 바치는 헌금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천국에 심는 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봉투 다 만들어줘요. 엄마 뭐가 이렇게 많어? 얘야 한꺼번에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헌금하려면 부담이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씩 여유가 있을 때 추수감사 봉투도 채우고 맥주감사 헌금도 채우고 크리스마스 헌금도 채우고 그리고 송구영순 예배 채우고 또 신년 예배 채우고 부활절 헌금 채우고 그렇게 하거라. 엄마 알았어요. 엄마 왜? 그렇게 하니까 엄마 절기가 와도 엄마 부담이 없네요. 할렐루야. 엄마 미리미리 준비하니까 엄마 절기헌금 송구영신예배 엄마 부담이 없어요. 그래 우리는 단거리 기도하지 말고 장거리 기도하자. 할렐루야. 우리는 장거리 기도도 건강함도 우리 장거리 기도합시다. 주님 건강하게 하시사 주님 일하게 없어서 주님 내가 천국을 갈 때 고통 없이 천국에 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들림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을 하다가 찬송 안에서 하나님 내가 천국을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죽음도 장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확실히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천국을 갈 때 고통 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장거리 기도합시다. 저는 옛날부터 했어요. 왜? 임종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 제가 입간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임종하시는 것도 많이 봤어요. 주님 저는 천국 갈 때 이렇게 안 가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주님 그냥 천국 가게 없어서 하나님 손뼉을 치고 찬송하다가 주님 천국 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읽다가 주님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당장 뭐 조금 아플 때 아버지나 천국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거리 합시다. 단거리 기도하지 말고 장거리 합시다. 우리 애기들 놓고 우리 장거리 기도하세요. 막 대학 갈 대학 시험이 맨날 있으면 좋겠어. 그냥 대학 시험만 보면 엄마들이 안 나오던 새벽 예배를 어떻게나 잘 나오는지 그리고 철야도 안 나오던 엄마 아빠들이요 아이들 대학 수능 시험 볼 때는요 열심히 나옵니다. 막 새벽 예배 첫 예배 수요 예배 안 나오던 예배를 열심히 나와. 우리는 아이들을 놓고 장거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실력대로 주님 실력대로 학교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청명한 지혜로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기왕이면 주님 서울대학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수능 시험만 될 때 보면 안 나오던 분들이 막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막 또 이랬었대. 우리 장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헌금을 보고 주님께서 이 말을 전해라 해서 제가 전하기는 하지만은 우리 너무 은사에 치우치지 맙시다. 우리 너무 예언이나 무슨 기도 은사에 우리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우리 집중합시다. 네. 목사님 설교하시는 말씀에 집중합시다. 네. 그것이 은사요 성령이요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저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 아유 좀 분수되게 분수되게 하잖아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우리 분수대로 합시다. 주님이 주신 만큼의 분수대로 합시다. 목사님이 1월 달에 전부 우리가 직분을 지명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직분의 사명에 인해서 우리 분수대로 합시다.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우리 열심히 최선을 다합시다. 저는 이제 예, 월화수 항상 우리 기도원 예배가 한 주는 집회 가고 또 하루는 이제 기도원의 다음 주 또 붕에 나가고 또 기도원 집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는 7월 1, 2, 3이 있고 아마 그 다음 주에 8, 9, 10인가요? 연이어서 있습니다. 제가 7월 23일 날 미국을 가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그냥 주일날 토요일날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먹어야 할 반찬을 멸치도 볶아놓고 열심히 준비를 해놓습니다.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뭐를 잘 먹나 이렇게 봐가지고 잘 먹는 음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때도 그냥 부드럼하게 묻혀가지고 막 볶아가지고 이만큼 쯤 넘어는 그놈을 다 잡숫고 멸치도 제가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는도 다 잡숫고 또 계란도 후라이드림도 잘 잡숫고 잘 잡숫는 막 쏙쏙쏙 빼가지고 해드리는 그 기쁨은 나만이 알아. 할렐루야. 나만 합니다. 그 기쁨은 우리는 분수대로 합시다. 네. 어느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붕하고 가면 지쳤는데도 아니지. 그래도 일어나서 반찬도 해놓아야지. 김치도 해놓아야지. 김치도 볶아놔야지. 그 생각만 하면 또 벌떡쿵 일어나가지고 또 준비를 하는 거요.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합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이 이름은 섬기는 일로 우리 섬깁시다. 네. 우리 섬깁시다. 네. 제가 우리 목사님이 콩팥으로 인하여서 몸져 누우셨습니다. 몸져 두셨는데 그래도 설교하시고 싶은 그 욕망이 있으셔서 제가 8시에 교회를 가서 목사님 성경책 강대상 단다 드리고 이 강대상 의자를 바짝 당겨놨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의자에서 일어나서 한 발짝만 이렇게 올라오면 강대상을 붙잡고 설교하실 만큼 의자를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는 8시에 가서 사택하고 이 교회하고 얼마의 차이가 안 나니까 제가 목사님을 업어다가 성도들 한 명도 안 나왔을 때 업어다가 의자다가 앉혀놓고 목사님 설교하시고 이제 예배를 마치시면 사람들 있는 데서 제가 업고 가기가 좀 뭐해가지고 내가 전두환 집사님 보고 집사님 이 사람들 다 가고랑 목사님 좀 업어다가
되겠다 되겨. 예, 알았어요. 우리는 섬기는 일도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섬기는 일에 우리 지혜롭게 합시다. 네.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도 못 나오실, 성전에도 주일날 못 나오실 그런 상황이 돼서 목사님 방에다가 앰프를 연결시켰어요. 앰프를 방에다가 마이크를 연결을 시켜놓고 앉아서 설교하시도록 해드렸고, 이제는 앉아서 하실 기운이 없어서 그만 설교를 중단하고, 우리 교회에 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요, 서로 다 단염을 하려고요 싸움이 난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내쫓고, 내가 그때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전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랬는데 어떤 전도사 하나가 1학년 글씨 마냥 빼뚜닥 빼뚜닥 해가가지고 편지를 주소도 없이 보냈어. 그래서 사모님하고 나하고 어떤 집사하고 그 편지를 필적을 하려 할 거 아뇨. 근데 우리 사모님이 요거 강전도사 필적이라고, 어느 전도사 필적이라고 했어. 어떤 전도사 필적이라고 그랬는데, 그 김집사가 그 전도사 엄마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거기 가서 일렀어. 아이고 사모님 있잖아, 그 편지 온 거, 아이고 전도사님 필적이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니까는 그 전도사 엄마가 성질이 나가지고 사모님한테 전화를 안겨. 눈깔 뺀다고. 사모님 정말 우리 전도사 필적이라고 했지요? 했지! 내가 눈깔 뺄게! 막 전화로다가 퍼부니까 사모님이 나한테 했어. 아이고 어떡하지? 왜요? 아이고 임집사님이 내 눈깔을 뺀디야. 왜요? 아 왜 그 편지 온 거 있잖아. 예, 내가 그때 그 필적이 그 전도사 필적이라 그랬잖아. 예. 아이고 어떡하면 좋지? 알았어요.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막 자장구를 타고 사택으로 갔더니 사모님이 벌벌벌벌벌 떨고 있어. 사모님 어떡하지요? 그런 동시에 얘야 네가 했다고 해라. 주의 음성이 얘야 네가 했다고 해라. 사모님 내가 했다고 할게요. 아이고 그럴요? 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는 그 김지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 했다고 하지 마라. 내가 했다고 해라. 아유 그래요 고마워요 알았어요. 지가 이간질 해놓고선 그 지랄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집사 보고 아이고 내가 내 잘못 들었다고 사모님이 한 게 아니라 그 집사가 했다고. 그러니까 또 나한테 우리 집으로 전화하니까는 지금 교회를 갔다고 했나 봐.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는 막 교회를 다 전화해가지고 나를 바꾸라더니 쌍년아 입을 찢어놓고 눈구녕을 빼놓고 막 그런데 온다는 게 교회를.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몸져 놓으셨는데 그 앞에서 막 저 뜻감 안 되잖아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내 집으로 갈게요. 와이년아 당장 와이년아 그렇게 해가지고 갔더니요 그 전도사 동생, 전도사 누나, 그 집사 부부가요 나를 이 가운데다 놓고요 주먹질은 안 하고요 공처럼 서 이 짜서 밀면 저 짜서 치고 여 짜서 치고. 나중에 내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고는 정신을 깨나고 보니까는 막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이제 올라 그랬더니 경찰서로 가지 않나 보고 막 경찰서로 가자고 막 잡아 끄들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So my kermit skin now is more pomonis 나와요. 캐세션 놓고 마이크요.
네가 했잖아. 편지를 네가 했잖아. 막 방언으로 내쏘니까는 그냥 머뭇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이제 교회로 갔더니요, 사모님하고 그 이간질한 집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이 머리는 막 북수디비 마냥 그 사람들이 저 뜯었는지 끄들렀는지 뭐 머리가 다 흔들어지고 단추도 다 빠지고 그냥 착지 띠끼고 간겨. 성전에 가서 제가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이 이렇게 당했으면 어쩔 뻔했나이까. 사모님이 주님 이렇게 저 뜯겼으면 어쩔 뻔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네가 했다라고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저 뜯긴 것이 훨씬 낫지. 사모님이 주님 이렇게 저 뜯겼으면 어쩔 뻔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웬 은혜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웬 감사인지요. 하나님, 사모님 대신에 내가 뜯기고 온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2, 3일이 지나서 봤더니요, 내 몸이 멍이 안 들인 데가 없어. 이것들이 막 주먹으로 쳤는지 나를 밀었는지 그때는 막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리고는 이 젖가슴이 양쪽이 시퍼렇더라고요. 얼마나 그것들이 초박했으면. 사모님, 내 등어리 좀 봐봐요. 등어리가 엄청 예뻐요. 아이고, 시플시플하네. 멍들었어. 시플시플하네. 우리는 목사님 사모님의 입장이 곤란한 잔도 내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섬기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랬는데요, 그렇게 했던 그가 우리 목사님 아팠던 그대로 아파. 그리고는 그 엄마는 중풍으로 그저 쓰러져가지고 이제 12월 달에 목사님 사례비 다 정액 했는데요, 4월 달이 얘야 목자의 사례비를 올리거라. 아버지 하나님, 올리라고 하시려면은 11월에 음성을 주셔가지고 12월 달에 전부 편성을 했는데 지금 4월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올 1년은 이대로 하고 내년에 올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께 순종하라. 주님, 저 이거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먹을 가서 기도했는데 이 손이 올라와가지고 입을 얼마나 쳤는지. 주일날 교회를 딱 가니까 아이고, 구원자님이 입이 왜 그려? 나 하나님한테 맞았어. 왜 맞았는데? 아세 목사님 사례비를 올리라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때리셨어. 그랬더니 일부는 아 그럼 순종을 해야지요. 일부는 그런 게 어딨냐고, 못 올린다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전도사 엄마가 최고로 지랄하는 겨. 응?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요, 그 토요일 아침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새벽 예배 가야 했는데, 예,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침 갖고 나와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한 말도 말어.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한 말도 말고 따라와. 그리고는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왜 와요? 한 말도 말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방위를 가봤더니 그 집사가 중풍 맞은 거야. 어젯밤 하느님이 꿈에 그건 구원장 말이 아니야. 내가 구원장을 시켜놓으라 그렇게 음성을 들었어요. 인간인지라 미련해서 그랬어요. 그렇게 하대.
그래서 하루 따고 이제 뭐 예배도 하고 이제 침을 놨는데요. 침 놨는데 못 일어나는 게 이게 반쪽이 중풍이 와가지고 그랬는데 침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침을 놨는데 이게 벌떡쿵 일어나가지고 복회 가서 우리를 음료수를 갖다 줬어요. 그랬는데 어떤 거 하나가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아니야 그런 게 없어. 그런 거 없어. 저기 저 청주에 중국 한방병원 잘하는 데띠야. 거기 가서 침 맞자고. 그를 또 데리고 갔어. 근데 거기서 침 맞고 다시 중풍이 돼 갖고 왔어.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목사님이 침 갖고 나오라고. 아니 왜 이랬더니 아무것도 말어. 아무것도 말어. 그또 갔더니 중풍이 돼가 인간이라 밀어내서 그랬다고 설교하시고 침을 놓고 또 정상이 됐어. 이만큼 나와서 죄송하다 하고 갔는데 또 어떤 거 하나가 아이고 그런 게 어딨냐고 또 공주 가서 침 맞고 거기서 또 중풍이 됐어. 또 우리 목사님이 오라고 하시는겨. 아무것도 말아요. 아무것도 말아요. 저는요 쓴깔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게 가서 왜 이랬냐고 할까봐 아무것도 말어.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어. 그냥 나를 그냥 단도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시는 거요. 아 그래 가봤더니 또 됐어. 그래도 예배드리고 침 놓고서 오면서 집사님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 인제는 안 올 거요.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 그 말하고 왔어요. 네 번째 대전 한방대학 병원에 가서 침 맞고 거기서 중풍이 돼가지고 입원을 해버렸어. 그럼 우리 목사님이 한번 가서 침 놓고 데려오자고 한 번만 가서 침 놓고 나를 막 달래시기 시작하는 겨. 안 가요. 아니 한 번만 가자고. 안 간다니까 그러네요. 안 가요. 저는 안 가요. 성경에는 말이요 일곱 번에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러 가셨어. 갑시다. 아, 그건 성경이지요. 나하고는 상관없이요. 안 가요. 안 가. 안 갔어 내가. 목사님은 그냥 달마다 신방 가시냐고 난리가 났어. 안 갔어요 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아니다 지금은 집사가 권장님 안부를 하더라. 근데 오라는 얘기다. 가서 침 나가지고 일어세워서 데리고 나오자. 안 간다니까 그러네요. 안 가요 저는.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일곱 번에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성경이 있는데 가자고 막 그러시길래 아이고 목사님 성경 말씀하고 나고는 상관도 없는 얘기요. 네 번 세 번이나 가서 침을 놓고 했는데 그거를 못 믿어가지고 거기 가서 침 맞고 입원을 해요? 안 가요. 안 가. 안 갔어요 제가. 그렇게 했더니 바산떼기를 팔아서 병원비를 물어주고 나온겨. 그 남편이 전화가서 아 우리 임집사 퇴원했다고. 그래서 내가 병원은 갈 수 있으나 교회로 오라고 그랬더니 니약 가다가 싫고 담요를 푹 덮어갖고 왔어.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 놓고 집사님 이거는 침 맞을 병이 아니요 회개할 병이요. 회개하셔. 하나님을 조롱했던 거 한 번 일어세워 두 번 일어세워 세 번 일어세워 하나님을 조롱했던 거 회개하시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나님 죽을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집사님 입으로만 하지 말고 눈물로 하란 말이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날 오라고 그랬어. 왜 그랬더니 환자한테 그렇게 핀잔하면 어떡하냐고 또 뭐 그것이 목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목사님의 마음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항상 약자의 편에 서시더라고요.
집사님, 입으로만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인이라 하지 말고 눈물 나란 말이야. 눈물로. 그랬더니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리 오라. 왜 그랬더니 환자한테 그렇게 빈잔하면 어떡하는겨? 좀 죽어줘봐. 죽어줘보 보라고. 그래서 내가 또 빨리 목사님 죽을 때는 죽어도 살을 때는 살아서 좀 해였어요. 죽어지란 말이오. 그래서 또 이제 갔어요. 진짜 하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죽을 길을 영생 막 손이 이렇게 대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만 침을 놔라. 그래서 침을 놔서 그가 정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병만 고칠라 하지 말고 주님 나태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나태겠습니다. 믿음생활을 안일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주님 기회를 주신다면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죽도록 순종하겠나이다.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사모님이 그저 막 얼굴도 멍들었고 이 아까서 막 이 젖도 막 짚을 터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막 주먹으로 막 여기서 저 막 공치듯이 했는지 내가 하고서 제가 정신을 잃었어. 3, 4일 지난데 보니까요 내 몸뚱이가요 멍들어서요 볼 수가 없었어요. 주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 제가 사모님 대신 몰매 맞고 온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가고 왔더라면 주님 보는 그 마음이 제가 더 아팠겠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신장이 안 좋으셔서 이제 병원에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찬스를 놓치셨어요. 제가 일본에 붕회를 가려고 주부를 만들어서 목사님 한 달간 일본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월요일은 최 목사님, 화요일은 송 목사님, 또 수요일은 목사님, 목요일은 한 목사님 이렇게 왔어요. 예, 그래 알았어. 내가 기도는 잘하고 있을게. 집회 잘하고 와요. 그런데 핏기가 없어. 아니 목사님 얼굴에 핏기가 없어요. 그랬더니 글쎄 요즘은 이렇게 부어 이렇게 보니 쑥 들어가 맥주 푸니까 얼른 우리 병원에 입원하자고. 그런 소리 말아요. 목사는 기도해야 돼요. 아니요 목사님 의독합니다. 갑시다. 염려 말고 일본이나 잘 댕겨오라니까. 못 말리고 그냥 일본에 갔더니 19일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얼른 귀국하라. 왜냐니까는 목사님이 좀 쓰러지셨다. 그래서 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을 간병하다가 이제 병원으로 가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의사를 만나니까 콩팥이 빨리 있어야 된대요. 콩팥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사남매라 사남매 집에 댕기면서 콩팥 좀 하나 달래도요 안 주더라고요. 집사람한테 물어보래. 집사람한테. 목사님 동생들이요 집사람한테 물어보라는데요 제수씨들이요 하나도 못 준답니다. 그냥 왔어요. 왔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깜깜한데 집에 오니까는 우리 집이더니가 전기불을 켜놓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냥 문 열고서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 사람아 당신은 올빼미여 뭐야? 연락도 없이 이제 와! 막 고함을 지르시더라고요. 아우 여보 뭐 어떻게 신방하다 늦었어요. 성희야 엄마 왔다. 엄마 밥 좀 챙겨줘라. 그러니까는 자다 말고 지금 우리 큰딸 성희가 나와서 밥을 챙겨주더라고요. 밥상 앞에 와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목사님을 섬기는 자이니까
내가 정말로 목사님을 섬기는 자이니까 목사님은 병원에서 1초를 2초를 다투고 있는데 나는 주님 먹고 살겠다고 밥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어쩌면 좋나이까. 울었더니 우리 집에 너니가 밥 먹어. 운다고 뭐 목사님이 살아? 저기 콩팥이 씨한다네. 오늘 남선교에서 가서 그냥 병원비는 다 치르고 왔어. 여보, 우리 목사님 돈 가지고 못 살아. 우리 목사님 콩팥이 씨야 된디야. 콩팥. 글쎄 의사를 만났더니 그러대. 그렇게 주고받는 사이에 얘야 건강한 콩팥이 네 옆에 있느니라. 싱싱한 콩팥이 네 옆에 있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는 척하고 상을 내밀고 여보 당신은 건강하지? 나야 건강하지. 당신 콩팥 두 개지? 그럼 하나님이 두 개씩 매달았으니까 두 개를 튀지. 그리고 그날 밤에 잤어요. 그러는 그 이튿날 또 여보 당신 콩팥 두 개지? 아 그럼 하나님이 두 개씩 매 달았으니까 두 개를 튀지. 나 건강해. 그렇죠. 콩팥 건강한 콩팥. 저기 목사님 콩팥 하나 드리자. 그렇게 했더니 팔을 베갖고 드러놨다가 그냥 팔 확 잡아 빼면서 이 쌍년아 목사님하고 너하고 목사님하고 너하고 가까우냐 나하고 너하고 더 가까우냐 이 쌍년아 콩팥을 목사님을 주러 간다고 아닌 밤에 막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는 우리 애들이 자다 말고 우리 막내 아들이 쬐끔하게 와가지고 눈을 막 이러더니 니네들 또 싸울 시간이냐? 쬐끔한게요. 늦둥이잖아 그거. 늦둥이 안 날 건데 낫잖아. 목사님이 전도를 못 하려고랑 뱃속에서부터 하나 전도 안에 가가지고 그거 그 늦둥이 난 게 그거. 쬐끔하게 나오더니 폼을 한번 싹 잡더니 니네들 또 싸울 시간이냐? 시끄러워서 못 잡았다. 우리 막내 아들이요.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 어째 엄마 아빠는 만나기만 하면 싸워. 밤에 왜 싸워 시끄럽게. 이 동네 엄마 전도하기 틀렸어 시끄러워서. 야 이번에는 너희들이 정정당당하게 한번 심판해봐라. 아빠한테 뭔데 그래 뭔데 또 심판이 나와. 야 네 미녀니 말이오 미치를 두고 나한테 콩팥이 싱싱하지 싱싱하지 글질하더라. 그래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싱싱하다고 했다. 그랬더니 네 미녀니 목사님 콩팥을 하나 드리란다. 니녀나 니 미녀라고 목사님하고도 가깝냐? 니 미녀라고 나하고도 가깝냐? 니네들 한번 심판 좀 해봐라. 아빠! 예수님은 아빠 위해서 죽으셨는데, 목사님, 아빠는 목사님 위해서 콩팥 하나 드릴 수 없어? 우리 큰딸이. 예수님은 아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아빠는 콩팥 하나 목사님 드릴 수 없어? 우리 큰딸이 그러면서 우리 큰딸이 울더라고. 아빠 목사님 콩팥 하나 드릴 수 없어 아빠. 예수님은 아빠 때문에 죽으셨잖아. 아빠 기도해 보세요. 아빠 콩팥 하나 목사님 드릴 수 없어. 우리 큰딸이 막
울더라고. 그러니까는 자기 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네 민연이 날마다 끌고 앉아고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산당 일당 마냥 물이 빨갛게 들었구나. 막 이 벽을 막, 막 머리를 막 벽에다 꽝꽝 치는 거예요. 그래, 여보, 그렇게 하다가는 뇌진탕 걸려서 죽으니까 그 콩팥 두 개 갖고 평생 살아. 그래서 세탁 몇 개 잠바를 챙기니까 너 어디 가려고 하니? 당신이 콩팥을 뗄 때까지 나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려니까 당신이 콩팥을 뗄라고 랑 나를 데려와. 야 년아 네가 백날을 굶어봐라. 이 년에 내가 콩팥을 이나 막 뒤뚱수다가.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우리 딸들이 나를 귀에다가 데려다주고 저희들은 이제 또 집으로 가더라고요.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양육하세요. 네. 니네들은 연애하면 안 돼. 너희들은 중매를 해야 돼. 시집을 가기 전에 딴 남자들하고 팔짱 끼어도 안 돼. 뽀뽀해도 안 돼. 전화도 안 돼. 그거는 음란이야. 알았어? 저는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내 놈을 다 중매를 해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싱싱하다고 한 거 주님 뜻이 없어서, 건강하다고 한 거 아버지 뜻이 없어서, 그 아들 마음 안에 주님 성령님 역사하셔서 감화 감동을 시키셔서 하나님 목사님께 하나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콩팥 하나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식 5일째 하는데 누가 대낮에 교회 문을 삐끗하고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집 있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우리 집 양반 주님 그 마음에 임재하셔서 싱싱하고 건강하다고 하신 콩팥을 뜻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또 이제 또 거부 반응할까 봐 아버지 하나님이요 떼뿌리 아버지 하나님 떼뿌리 뿌리 주님 떼뿌리 그 얘기만 해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 다 아시잖아. 네가 뭐 뭐를 떼라고 하는지 다 아시잖아.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네. 아버지 떼뿌리 뿌리 주여 떼뿌리 그렇게 했더니 툭 치는 거요. 왜 그러는데요? 이건 독하면 굶식인가 굶고지랄이오. 집에 가. 밥을 처먹어야 콩밭을 뛰든지 말든지 하지.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금식 5일을 받으시고 우리 집 양반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콩밭을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가서 씻고 그리고는 같이 병원에 가서 이인실에다 입원시켜 놓고 서로 피를 빼가면서 그럽니다. 의사가 안 된답니다. 안 맞는데요. 선생님, 원장님 안 맞아도 이식만 해주세요. 피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하지만은 최선만 다해 주세요. 나를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의학으로 될 수가 없대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과학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상식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맞고 안 맞고는 상관없이 이식만 해서 꿰매주세요. 수술만 해주세요. 사정을 하니까는 알았다고 해주겠다고. 그런데 병원비가 없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고 뛰는 사람도 천만 원,
받는 사람도 천만 원이래. 그 병원비가 이 집 저 집 댕기면서 2천만 원만 빌려달래도요 돈이 없답니다. 어떤 부잣집에 가서 아우 돈이 2천만 원만 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아유 성경에는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돈을 주랬어.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 그렇가대. 돈은 있는데 줄 수가 없다는겨. 못 받으니께. 그리고는 내가 전도한 집사님네 가서 집사님 콩밭이 생겨서 그런데요 성도들이 말리는 거요. 장로님들이 말리는 거요. 권장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장님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능력이신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말리지 마세요. 나를 말리지 말라고. 그리고는 전도한 우리 집사님 네 집 가서 집사님 콩팥 생겼어. 이 집 좀 잡혀서 2천만 원만 좀 대출 받자. 아유 저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죄송해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나오는데요 그 집 식탁에 눈 한 짝을 산다는 잡지책이 하나 있는 거요. 얻었어요. 아유 그거 빌려온 책을 찢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책값 줄게. 그리고는 주소를 가지고 서울에서 눈을 산다라는 그 안과를 찾아갔어. 그랬더니 접수했더니 왜 오셨냐? 난 눈 하나 팔라고 왔다고. 그랬더니 그럼 금식하고 오래요. 금식하고 왔다고. 그리고는 그럼 점심 먹고 수술한대요. 그러시라고 의사들이 이제 점심을 먹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수술대로 데리고 갑니다. 소독을 하고 또 하고 소독을 하고 또 하고 소독을 하고 또 하고 그리고는 새파란 걸로 씌우고서 그리고는 마취사가 왔어요. 마취사가 와서 주사를 빼가지고 공기가 있었는 게 튕깁니다. 그리고 둥그란 물을 잡아 땡겨야 나한테 비추려고 그랬는데 그게 잠깐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정전이 됐어요. 아 조금 일어나서 기다리라. 전기가 정전됐다.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막 고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냥 서 있고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병원비가 급합니다. 빨리 하나님 전기불을 주시옵소서. 주님 빨리 전기불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을 받으시고 2천만 원 주시옵소서. 기도를 간절히 그렇게 하는 동안 울었더니 간호사가 울면은 수술할 수가 없답니다. 알았다고 눈물을 꾹꾹 참으면서 아버지 빨리 전기불을 주시옵소서.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빨리 전기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기도하는 가운데 불이 들어서 들어놓을까요? 그리고 들어놨어요. 마취사가 또 소독을 합니다. 주사를 놀려갑니다. 원장님께서 선생님 그 반을 멈추시오. 성도님 일어나시오. 어느 귀에 성도입니까?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시다. 장로가 부끄러워 성도님의 눈을 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분이 병원비를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섬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섬김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누군가가 저를 이끌고 댕기는 그것은 확실했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이끌고 붙잡고 댕기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고 성도가 당연히 순종할 일을 순종했는데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에 다녀오셔가지고 종님이요 종님의 눈도 천국에 있고 장로님 콩팥도 하나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님을 알았어요.
우리가 청소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 거 그냥 하는 것이 아닌 걸 알았어요. 천국에 다 기록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했는데 목사님 살리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었는데 병원비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양반 인감도장 막 찍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이 대출 받아서 병원비 또 갚고 또 돈 내라가면 또 병원비 냈고 돈이야 내가 갚으면 되지만은 목사님 한번 이 세상에서 떠나시면 목사님은 다시는 볼 수 없고 우리가 천국을 가야만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섬기는 은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합시다. 할 수 있거니 우리는 기도하시고 할 수 있거니 우리는 최선만 다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갑절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가 이렇게 붕해를 댕길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후배, 선배, 동기 목사님들께 우리 교회는 펑우리가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시끄럼으로 얼마나 폈는지도 몰라 이렇게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침을 놓아 침 놓는 뒤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암환자도 많이 살려놔. 하루만 빌려줄게 쓰고 달라고. 우리 교회 우리 고용순 집사 정말 나는 목회에 성공했다고. 나는 한 사람이라도 저렇게 키워놓은 것이 나의 목회 성공이니까 한번 불러다가 들어봐. 한번 불러다가 세워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 붕해를 내보내시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께 합당한 자가 되시기 바라요. 목사님이 기억을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책망은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권면은 목사님이 사랑하시기에 권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책망이 싫고 권면함이 싫고 지적함이 싫다면 그는 사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섬기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르치는 자, 또 우리는 위로하는 자, 우리는 은사들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언하는 자도 있고 또 섬기는 자도 있고 가르치는 사명도 있고 위로하는 은혜도 있고 구제하는 심령도 있고 부지런함을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도 모든 일을 우리 즐거움으로 합시다. 모든 일을 우리 기쁨으로 합시다. 우리는 충만함으로 합시다. 주방에서 죽게 일하고서 아유 나는 아직 봉사하는 양이 더워 죽을 뻔했다고 그냥 아유 그거는 기쁨이 아니요. 그저 점심에서 성도들 먹는 입만 봐도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냥 내가 갖고 더 줄까? 이거 더 줄까? 더 줄까? 더 줄까? 얼마나 기뻐요? 우리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합시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합시다. 모든 일을 은혜로 합시다. 그저 섬기는 일. 저는 우리 사모님을 그렇게 섬겼어요. 우리는 사모님한테 맞먹지 말고 동동한 여자라에서 맞먹지 말고 우리는 주의 종 앞에 섬기는 은혜로 순종하는 일로 우리는 믿음에 실패하지 말고 성공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출세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비실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활발하게 기쁘게 충만하게 우리는 신앙에 우리 출세합시다. 네. 믿음으로를 출세합시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출세합시다. 네. 우리는 담대하십시오. 네. 우리는 담대함으로 네. 주의 역사하심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합니다.